오늘은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7월 시장은 사실 부진하게 거래를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의 첫 거래일은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 뛰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1%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쪽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장중에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1,36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초 이후 2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장 마감 이후에 굵직굵직한 기술주들의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 증시의 연동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와 퀄컴 등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들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그널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아마 장중 내내 가장 많이 들으신 단어는 FOMC였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서도 FOMC 함께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권의 증권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반응들을 남기고 있는데 한 증권사에서는 이번 FOMC를 두고 비둘기의 귀환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의 걱정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이번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시 되지 않게 그렇게 스탠스를 밝힐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좀 걱정은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AMD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FOMC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았는데요. 보시다시피 3대 지수 가운데선 S&P 500이 1.5%, 나스닥 지수는 1% 강세를 유지하다가 장중에 2%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장 막바지에는 2.6% 이상 상승하면서 17,600선을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때까지 0%대를 기록했던 금리가 최근에는 5.25에서 5.5%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할 법도 한 게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정말 아주 기다렸는데 보시다시피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9월에는 금리 인하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could be on the table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 9월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FOMC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 연준이 미국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고용과 물가라는 목표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준의 빌딩 안에 들어가면은 고용과 물가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에는 사실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왔고 FOMC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 성명서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용에서 보시면요. 이전 6월 FOMC에서는 고용이 strong, 굉장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has remained low, 아주 낮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의 FOMC 성명서에서는 약간 바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업률 자체가 약간 올라갔다, has moved up이라고 이 단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했었는데 이 FOMC에서 이번에 실업률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 7월 FOMC 성명서에서는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양대 책무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의 리스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두 가지 책무 모두 다 우리에게는 아주 다 의무적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성명서의 주요 문구의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한 건데요. 증권사에서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과 함께 9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강화됐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제 더 이상 물가 안정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고 완전 고용 유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성명서를 통해서 공식화한 겁니다. 특히나 삼성증권 측에서는 정책 반응 하수가 노동시장의 이 사방 리스크에 민감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음이겠죠.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보다 명확한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9월의 첫 인하 이후로 분기별 1회의 점진적인 인하 사이클이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어떠한 질문들이 오고 갔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장에서 그리고 이번 FMC에서 다들 좀 긴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대선 후보자 정책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바뀔 수 있는가라고 기자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2024년 미국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100%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파월 의장은 그렇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 알 수가 없고 관심도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환호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냉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인하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좋은 데이터를 더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금리 인하가 적절한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 도달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그렇다면 9월에 인하를 하는 게 맞는가? 확실한 대답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향후 회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평가를 함께 보시면은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는 이미 9월에 금리 인하가 결정된 사안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금리 인하의 결정이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장애물이 아니다 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웰스퍼고 측에서는 트레이더들이 2025년에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현재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경계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권사의 코멘트나 분위기를 보시면은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는 뉴욕 증시 빅테크주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엔비디아 올해 미국 주식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승률도 어마어마했는데 요즘에 변동성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가 또 간밤에는 급등세를 펼치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 급락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AI 투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AI 투자가 과잉 투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AI 거품론이죠. AI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언제쯤 성과를 보여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AI 거품론을 좀 잠식시킬 만한 이야기들이 장중에 좀 나와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반등 배경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한 수준이다라면서 목표가를 $144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MS 등에서 AI 투자 계속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구글과 MS 같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AI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과소 투자하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좀 줄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경쟁사인 AMD의 데이터 센터가 매출이 두 배로 급증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또 파월의 9월 금리 인하 신호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순환매가 좀 돌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오르는 등 중소형주로 온기가 퍼졌는데 그동안 좀 쉬어갔던 반도체줄들도 이제 매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힘을 받으면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13% 가까이 뛰어서 177달러 선을 회복했고요. 또 3%대 추가 상승도 애프터마켓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빅테크 7곳을 상징하는 M7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메타의 실적이도 잘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메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이 39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3%나 급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가 5.1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매출이 주요했는데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광고 수익이 1년 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좀 적자를 보였던 사업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랩스라는 그런 사업부인데 이 사업부의 손실은 예상이 돼서 손실이 발생하긴 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 손실이 적었다라는 점도 좀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AI 투자 우려를 좀 덜었다라는 것도 역시 메타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이 마크 저커버그 CEO가 AI 투자는 계속해서 해나가야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의 주가가 7%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우리는 강력한 분기를 보냈고 지난해 선보인 AI 비서인 메타 AI가 연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비서가 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라고 표현하면서 AI 비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AI 거품론일까요? 아니면은 AI 과잉 투자보다 과소보다는 과잉이 낫다라는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실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겠죠. 하반기 실적으로도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 아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수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상승 탄력이 강한 기업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